그래서 아까 그 이제 암기하는 데는 반복 학습이 최고다. 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 반복 학습에도 이제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일곱 번 공부법 제 책을 쓴 그 일본인 변호사분의 그 책 일곱 번 일곱 번만 하면은 반복 일곱 번 반복하면 모든 공부가 다 끝날 수 있나 네. 그런 고민부터 해서 네. 반복 횟수도 얼마만큼 반복을 해야 내가 기억을 오랫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 네. 기억력에 있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 네. 예. 분명히 이제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김연아 선수, 피겨 네. 선수도 이제 공중 회전 돌기 같은 경우도 수없이 이제 그 반복하면서 네. 해서 그게 본인의 이제 어떤 루틴한 그런 그런 자세 네. 자세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렇죠. 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의 반복. 반복. 그 횟수는 사람들마다 이제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어떤 그 러시 중에 수많은 영어 교재들이 이제 있고 그 영어 학습법도 있을 텐데 그 반복을 갖다가 네.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둘로 나눠서 봤을 때 단기 기억은 짧게 이제 이렇게 하는 네. 단기 기억이라 그러면은 장기 기억은 이제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이제 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문장을 영어에 단어가 한 10개에서 15개가 들어가 있는 한 개의 문장을 네. 반복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2분짜리. 2분짜리면은 요 A4 한 장 정도에 네. 한 20문장에서 한 30문장 정도 되는 영어 문장이 네. 2분 정도 떠들 수 있는 한 스크립트의 문장 정도가 되는데 네. 이 한 장 정도에 들어가 있는 20문장에서 30문장에 되는 그 2분짜리의 그 스크립트를 내가 거의 뭐 다 외워서 그 외워서 얘기하되 거의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네.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잘 안 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20문장이나 30문장을 계속 20에서 30개를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처음에는 이제 그 20개, 30개 문장을 계속 듣다가 잘 안 들리고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는 네. 그 문장만 따로 별도로 또 따로 만들어서 네, 별도로 하는데 200번 이상. 200번이요? 네. 그 숫자 다 세신 거예요, 그걸?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단어나 뭐 어휘, 단어나 그 예문 문장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그 말하기에 있어서의 그 반복. 네. 말하는 듣고 따라 말하기에 그 이 전체 이 문장 스크립트에 있어서는 네. 그 20문장 이상 되는 A4 정도 되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만 잘 안 들리고 잘 말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한 문장에 대해서 200번을 들어야 되는 거죠. 200번을. 그래야 온전히 좀 내가 바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바로 이해가 되고 말할 네. 수 있는 수준까지. 200번 정도 들으면은 내가 굳이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네. 계속 잘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게 되고 네. 그게 그래서 엄마 하면서 네. 따라 말하게 되고 쓸 줄은 모르지만 네. 참 그 전. 그 제가 쓰면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말하고. 네. 그렇게 그 많은 단어를 다 외우시고 문장도 암기하시고. 그렇죠. 근데 절대 쓰면서 하지 않았어요. 권장학습 가이드 중에 하나는 네. 쓰면서 하지 마라.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한 개 단어가 있으면은 네. 한 개 단어 갖다가 한 100번 쓰고 막. 네, 저도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안 외워진다.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네.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시험 끝나고 나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튀어나오지도 말할 때 단어가 말해야 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100번, 200번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듣고 말하기를 오히려 따라 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다 하시고 이제 원어민은 제일 마지막에 만나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거 어떤 이유일까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잘해보겠다고 대학교 때 다들 영어 공부 다 공부를 원서로 하니까 원서로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는 공부고 또 외국인 만나서 회화도 저는 해보고 싶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군인을 처음 만나봤어요. 오. 근데 저는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줄 알고 회화가 좀 이렇게 단어 이렇게 문장 보면은 외웠으니까 어려운 단어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교재 학교에서 쓴 것만 잘 해도 잘 듣고 말할 줄 알았죠. 그 대학교 가서 이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하려고 외국 군인 그 미국 남자 군인을 처음 만났는데 분명히 말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 문장을 쓰는 게 아닌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고 못 알아듣으니까 내 말을 또 안 말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이제 굉장히 들어서 이거 스트레스만 되고 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공부했던 그 교과서만 가지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시험은 계속 토익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근데 그거는 사지선 다형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서 시험 보는 요령만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계속 회사 입사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암기식 뭐 그런 문법 공부식 영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단어 어휘 뭐 듣고 따라 말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보니까 외국 그 원어민 만나는 거는 처음부터 만나기보다는 좀 수준을 좀 높여놓고 만나야지 어차피 원어민 만나서 뭔가 배운다 그러면 돈도 좀 들어갈 거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원어민 만나서 원어민한테 뭘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한국말을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한국 원어민인데 한국말을 외국인 한국말을 하나도 잘 모르는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뭐 가르칠 수 없겠죠. 제가 뭐 한국말 잘 가르쳐 주는 이제 그 자격증이 있고 이제 해도 물론 좀 더 잘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돼 있고 수준이 좀 한국말 수준이 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한국말을 문법도 알려주고 뭐도 알려주고 하면서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영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원어민을 만나면 더 스트레스만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됐었던 것 같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조금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원어민하고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원어민 만나고 하면 별 그렇게 도움이 좀 영어의 수준을 좀 높여놓고 원어민을 만나면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서 원어민을 만날 때는 내가 암기하고 공부한 걸 이제 적용해보러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화 영어를 제가 할 때 기본기 이런 단어, 어휘, 문장 이런 거 좀 기본기를 좀 중급 수준까지 다져놓지 않았으면 전화 영어 그 오랫동안 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영어를 완전 끝장내시고 지금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오신 거죠? 아 엄청난 건 아니고 이제 해외 주재원 업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정도만 돼도 회사에서는 이제 원하는 수준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의 변화들을 맞이하시게 되냐? 이 영어를 이제 하면 많은 기회들도 만나고 많은 것들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영어를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동경 어떤
그런 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꼭 한 개 나라는 안 가본 나라는 가보자라는 마음속에 그런 네. 어떤 뭐 희망 꿈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 입사하고 제가 인사 업무를 했지만 제 회사 내에서 이제 인사 업무 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해외를 제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출장으로 가기도 했었고 네. 공부하러 가기도 했었고 뭐 여행도 가 다녀보고 그래서 제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뭐 일본, 중국, 네. 대만, 베트남 뭐 미국, 스페인,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 뭐 중국은 뭐 동쪽 전 도시 다 다녀보고 중국만 1년 반 정도 네. 업무로 인해서 다녀보고 저는 출장을 하게 되면 한 2주, 3주 정도의 장기 출장인 경우에는 주말에는 꼭 다른 나라를 갔어요. 네. 헝가리를 간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나라들 네.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가급적이면 여러 도시도 경험을 해보려고 네. 그러려면 이제 혼자서 누가 저를 데려다 주고 통역해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혼자 더, 이제 찾아서 돌아다녀 보고. 이제 나이 들면 참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려고. 예. 그런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영어, 영어를 뭐 잘하면 뭔가 이제 써먹거나 뭘 활용이 돼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그 안 가본 나라를 가보자라는 거. 네. 예. 근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네. 예. 뭐 스페인 같으면 이제 바르셀로나부터 마드리드, 뭐 세고비아, 그라나다 쭉 이제 한번 또 돌아보고. 물론 그때 공부 MBA 차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네. 다녀보면 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 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나 뭐 그 목표는 다 비슷한 것 같다. 다 가족들을 잘 좀 이렇게 부양하고 네. 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네. 쓰는 언어, 먹는 음식이 이제 다르다 뿐이지 네. 또 행복하게 다들 살고 싶어하고 네. 여행 많이 다녀보고 싶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영어 정복에 대한 꿈을 이루시니까 이제 그 영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꿈도 꾸시고 예. 또 이제 그걸 또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아참 아 네. 영어를 또 이제 어떤 중급 고급 수준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서 네. 좀 습관화된 이게 한 두 가지.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수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수영을.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네. 그, 걸림돌이 제 안경, 제 중학교 때부터 회사 입사해서 30년간 안경을 썼었는데, 네. 네. 근데 안경 끼니까 운동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쵸. 축구도 뭐 헤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쵸. 이 안경 때문에. 네. 그리고 수영도 눈이 나쁘니까 이제 수경을, 볼 수 있는 수경을 그쵸. 껴서 네. 해야 되는데, 수경 벗으면 안 보이니까,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바로 전 집중해서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라섹 수술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축구를 해보려고 네. 축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네. 주말에 조기 축구라도 한번 해볼까 네. 했는데 축구는 못 하고 네.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수영을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체력도 좀 많이 딸리고 그래서 수영을 완전 기초부터 네. 이제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라기보다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수영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 이제 강습을 계속 2년간 받았죠. 그래서 기초부터 연습반까지 그래서 네. 갔는데 이제 영어 이제 수영도 그렇게 하면서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라이프가드 그러니까 수상 인명 구조 네. 거기까지는 이제 수상 인명 구조원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수상 인명 구조원 그를 또 이제 목표로 하면서 그때 또 공부했던 거는 이제 배 조종사 있잖아요. 네. 배 조종 네. 하는 거죠. 요즘 그 도시업에 보면은 그 이덕화 씨하고 네. 그 한 20명 정도 되는 네. 배 운전하는 네. 그 면허. 선박면허인가 뭐. 네, 선박면허. 그것도 네. 취득을 하고. 그래서 요트까지 가려고 했는데 요트까지 못 갔고. 네. 그 면허 시험도 한강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한강 네. 그 이제 공원 가면 그 밑에 보면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네. 부표 큰 거 3개 띄워놓고 네. 그거 이렇게
운전하게 하고, 네. 물론 필기시험도 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영도 하면서 또 그런,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또 다른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진짜 해내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꿈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아, 그,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또, 네. 제 책을 잘 안 읽었는데, 네. 공부, 그냥 공부의 위주의 뭐 그런, 네. 공부 위주의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또 이제, 갑자기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공부 위주의 그런 생활만 한 것 같다. 네. 자기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좀 공부 위주만 한 것 같아서 책을 좀 회사다니면서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한 100권 정도, 100권 정도 그 마케팅은 한 350권 정도 목록을 이제 네. 추천 받은 그 네. 목록, 책 목표를, 목록을 이제 해놓고 부동산은 한 100권 정도. 오. 부동산도 보니까 뭐 그 경매부터 해가지고 네, 경매 뭐 이제 뭐 분양, 네. 뭐 재개발, 재건축, 네. 그다음에 세법. 네. 이제 전 부동산에 잘 몰랐었는데 네, 네. 책을 읽어보니까는 제가 투자자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아, 책 읽은 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간접 경험들이 네. 많고 이제 마케팅 도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이 워낙 많고 그쵸, 그래서 맞죠. 네. 자기개발하면은 마케팅도 뭐 주식, 맞아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책들,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학, 네. 뭐 이런 책들이 또 많고,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이제 그런 쪽이니까, 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네. 그런 책들. 그럼 이제 모든 뭐 꿈꾸시고 꿈을 이제 이뤄 가시는 삶을 살면서 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업무적인 일이든, 네. 자기의 취미든, 네.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네. 수 있다.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멈추면 그 상태로 그냥 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안, 네. 이제 사안이든지. 네.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이나 체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하고 네. 건강. 네. 체력하고 건강. 제가 책을 참 영어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쓴 것도 네. 또 하나의 어떤 목표였었던 건데 네. 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우연찮게 제가 한 5년 전쯤에 제 어떤 적성 검사, 네. 적성 검사라고 할까요? 네. 저의 그 적성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직업 어떤 저한테 맞는 뭐 직업이라고 네. 할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가도 나왔었어요. 내가 작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네. 적성 검사 결과 나왔는데 작가가 되려면 글도 좀 잘 써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데 타이핑도 잘해야 되고 네. 내가 좀 작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어렴풋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좀 빡세게 한번 해보고 다른 자격증도 공부해보고 막 이것저것 좀 해보면서 책 쓰는 것도 배워서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겠네. 뭐든지 그냥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쵸, 뭐든지 그쵸. 예.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촬영 기법하고 편집 기법도 배우면 되는 거고 배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예. 배워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책 쓰는 것도 한번 이제 배워서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또 하셨으니까 책 그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네. 아 정말 하여튼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예. 체력이 딸리면은 네. 하기 싫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건강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대부분 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영어에 대한 책을 쓰고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영어 외에도 각 많은 본인들마다 이제 자신마다 이제
그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쵸. 또 네.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까? 네.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해낼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접근하고, 네. 예. 자기의 수준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물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의, 나 자신과의 네. 비교. 내가 전에 과거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이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살다 보면 그게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그런 방향을 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